참나각성이 습관화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도요, 말하는 중에도 내 존재감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죠. 은근히라도 느껴져요. 그러니까 얘기하다 잠깐 제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? 생각을 안 일으키고 있으면 참나로 돌아가 버려요.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. 왜냐?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면 참나로 돌아가게 원래 프로그램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안 돌아가려고 악착같이 계속 고민에 고민을 붙잡고 버팁니다. 참나로 안 빠질 거야. 그래서 생각 또 감정. 빨리 빨리 TV 켜. 지금 잘못하면 참나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. 빨리 TV 켜. 안 돼. 지금 빨리 뭐 여자라도 봐야겠다. 내 오감을 지금 오감에라도 빨리 뭔가를 보여서 현상계에서 떠날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이.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? 몰라라는 게? 힘딱 빼는 거예요, 그냥. 세상사에 대해서 힘을 딱 빼면요. 그대로 여러분 참나로 돌아가 버려요.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, 원래.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. 그렇게 억지로 습관화하라는 게 아니고, 그런 현상이 원래 자연스러운데, 지금 우리가 막고 있으니까, 일어나게 좋은,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습관화하라는 거예요. 뭔가 우리가 습관은 들여야 맞는데, 생으로 습관화하는 게 아니라고요.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 된 거를 자꾸 가동시켜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도와주는 정도의 습관화. 그러면요, 뭔 얘기하다가도 제가 잠깐 멈추면 제 존재감으로 돌아간다니까요. 왜냐? 참나를 안 찾으면 참나 상태로 들어가요. 에고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에고가 궁시렁거리지만 않으면 참나로 돌아가요. 근데 지금은 참나를 모르니까 궁시렁거림이 더클 수밖에 없죠.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. 참나를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. 아, 진짜 참나가 뭘까? 내 옆에도 알았다는데 미치겠네. 어딜 봐서 내가 더 먼저 알아야 맞는데 아, 아닌데 막 하면서 스트레스. 이제 참나를 먼저 찾는 것까지 막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. 초기 불경에도 그래요. 사리불이요.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 한 200명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했는데 그 제자들은 일주일 만에 다 견성해서 알아앉았는데 본인은 보름 걸렸어요. 애가 타지 않았을까요? 사리불 같은. 근데 늦게 해도 그분이 부처님 제일 수제자였죠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극복해내시는 게 공부입니다. 그럴 때 평온 찾는 게. 그래서 무슨 일이 와도 평온 찾으신 분이 제일 공부 잘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잘 아시면 좋겠고.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참나를 안 찾으면 참나로 귀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. 그러니까 몰라라는 게 별게 아니라 좀 쉬시라. 몰라 한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참나로 못 들어간다. 좀 쉬시라. 진짜로 쉬시는 게 답이에요.